요즘은 원체 유튜브 이거 많이 찍으니까 셀프 하시는 분들 많죠? 셀프 비관법? 다 맞는 게 아니고 이게 난 정말로 안 맞아서 안 좋은 걸 수도 있거든. 정말로 잘 맞아 대박이 나는 사람 있는 반면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.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부적인데 그런 부적에도 귀신이 이게 잡긴 거죠. 쉽게 얘기하면 있어요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나도 모르게 귀신을 부르는 행위 어떤 게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죠. 또 뭐 집에서 뭐 초키지 마라, 뭐 물도 놓지 마라. 캔들 안 되나요, 선생님? 양키 캔들. 양키 캔들. 전기로 녹이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잠깐 왜 냄새 나라고 켰다가 끄는 건 괜찮잖아요. 그거는 조금 다르잖아요. 근데 집에서 가정용 향이라고 해서 요즘은 잘 나오잖아요. 그거 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. 가정용 향? 응. 그러니까 향 하나 피울 수 있게 딱. 네네. 강아지 모양, 동물 모양 이렇게 돼가지고 막 세 개 꼽는 것도 있고 요즘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. 보통 우리가 향을 피우는 이유가 제사 지낼 때라든지 뭔가 그 의식을 치룰 때 두르잖아요. 부르기도 하고 가라고도 하는 의미예요. 근데 보통 보면은 예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 소원도 빌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TV에 보니까는 그냥 집에서 많이 키더만 냄새 빼는 용 그리고 이런 그게 또 아로마도 섞였으니까 그 향을 냄새를 맡으면서 뭐 심신의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거를 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니까 요가 하시는 분들 외에 또 보니까 집에서 혼자 뭐 이렇게 또 셀프 맞나요? 하시는 분들 켜놓기도 하고 집에서 뭐 이렇게 참선 맞나요?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하긴 하는데 근데 나는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느끼는 건데 왜 저거를 굳이 향을 왜 할까? 꼭 향을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기도를 뭐 그런 걸 해야 되나? 저런 행동은 굉장히 저는 이제 TV 보면 느꼈죠.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지 않을까 오히려. 그래서 손님들한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안 좋은 거 안 좋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 물도 넣는 거랑 초키 넣는 거랑 뭐가 달라? 똑같아. 내가 볼 때 느낀 건 똑같아. 이 아로마 향이랑 내가 키우는 법당의 향이랑 뭐가 다를까? 나도 우리도 향켜놓고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까 우리 신령님한테 빌잖아. 똑같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집에서 이제 다른 건 알잖아요. 근데 이렇게 향 이게 피는 거 있죠. 가정용 향.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또 뭐가 있을까요? 아, 나 근데 그런 분도 봤어요. 저기 절에서 뭐 줬다고 갖고 와가지고 집에 놓는 분들 있죠. 왜? 절에서 줬다고 이런 돌 불상 같은 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네네.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번은 엄마가 아 우리 신랑이 절에 가서 이거 또 받아왔어요. 이거 보살님 어떡해요 라는 분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신랑분이 사무실 뒤에다가 이 어디냐 이 짠 뒤에다가 떡 한인 올려놨는데 엄마 내가 당장 치우세요 그랬거든. 뭐 복주머니 같은 건 괜찮아요. 어차피 그 계속 두는 게 아니잖아. 근데 왜 돌이라든지 나무로 된 거라든지 뭐 그 아니면은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 옥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사오는 게 아니라 받아오는 거 있잖아. 누가 쓰던 거 우리 뭐 누가 했던 겁니다. 그런 거를 이렇게 놓는 분들이 간혹도 있어요. 뭐 친한 분이 줬다 하면서 그런 거를 갖다 놓는 것도 나도 모르게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요. 또 요즘은 원체 유튜브 이거 많이 찍으니까 셀프 하시는 분들 많죠. 셀프 비관법? 다 따라 하잖아요. 요즘은 하도 많이 따라 하잖아요. 그거 하면서 어설프게 그거를요. 저는 그래요. 하는 건 좋은데 하기 전에 그런 영상 찍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선생님 저희 왜냐면 다 맞는 게 아니잖아. 저는 이렇게 이런데 그거 해도 좋을까요? 라고 간단하게 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왜냐면 다 맞는 게 아니고 이게 난 정말로 안 맞아서 안 좋은 걸 수도 있거든. 정말로 잘 맞아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더 나라고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. 이거는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이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힘들다고 해서 그 올려져 있는 많은 비방들을 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비방은 하고 나면 뒤처리 돼야 돼요. 근데 어떻게 해요? 보통 보면은 하는 방법만 알려주잖아요. 잘 생각해봐요. 이렇게 해라 알려주지 그거를 1년 뒤에라든지 몇 개월 뒤에 어떻게 치우라고 알려주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없는 못 본 것 같아. 그죠?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?
뒀던 거를 그 그릇이 됐든 거기 있던 쌀이 됐든 돈이 됐든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? 그냥 버리자니 찝찝하고 안 버리자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부적인데 손님들이 부적은요 점집을 많이 다니니까 이 점집 점집 다니면서 부적이 엄청 많은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저번 달에 받은 부적이 있고 한 1년 전에 받은 부적인데 부적을 어떻게 할까 물어봐요. 거기서 부적 어떻게 하라고 안 알려줬어요? 그러면 예 그래요. 저는 부적을 써줄 때 꼭 알려줘요. 엄마 이거는 6개월짜리다. 1년짜리다. 그리고 제가 날짜 써주는 분들도 있고 꼭 얘기를 해줘요. 이거는 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1년 제가 그래요. 기간이 있습니다. 정해져 있습니다. 그거를 그 받은 날부터 1년 되는 날 무조건 태우세요라는 조건 꼭 얘기를 해줘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막 엄청 막 몇 년씩 묵은 부적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거 귀신 불러드립니다. 잡기. 그거 다 끝난 거 갖고 있으면 우리가 왜 신령님들 묵었는데 뭐 태송을 한다든지 버려지는 것도 요즘 너무너무 많아요. 굿당이라든지 기도터로 가면 그런 거에도 신령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뭐가 앉아 있겠어요? 잡귀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기도 가면은 저기 수비 조심해야 된다고 애동들은 기도도 혼자 가지 말라고 하잖아. 그런 거 보면은 붙는다고. 그처럼 그런 부족에도 귀신이 이게 잡귀인 거죠. 쉽게 얘기하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오래된 부적을 어떻게 될지 몰라 갖고 계신 분들 좋은 날을 잡으셔가지고 좋은 날을 모르겠으면은 그 막 손오는 날이라고 하잖아. 귀신 없는 날 그런 날이든 잘 태우셔갖고 버리세요. 네,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